네, 안녕하세요. 제주입니다. 제주는 현재 모든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됐고요. 굵은 빗줄기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바람도 강해지고 있으니 외출은 조금 자제하시고요.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소식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나오는 초록색 감귤, 풋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올여름은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이렇게 더울 때는? 이거 지구야. 진짜 새파랗네요. 그 색깔이? 아, 싫텐데. 괜찮아. 진짜 맛있게도. 아이고, 아니군요. 이 친구 왜 드세요? 제주 여름은 풋귤이죠. 상큼함이 팡팡 터지는 여름의 맛 풋귤입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피해 아침 일찍부터 풋귤을 수확하는 한 농가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 깔라만시 같기도 하고 라임 같기도 하지만 얘가 지금 귤이잖아요. 네, 귤이에요. 얘가 익으면 그냥 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풋귤이죠, 엄밀히 말하면. 근데 그럼 지금 굳이 이 풋귤을 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얘가 너무 많이 달리면 이렇게 작은 게 너무 안 크다 보니까 상품 가치가 없어요. 솎아준다는 의미도 있고. 제주도 조례위에서 풋귤 그 생산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얘가 그러면 딱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볼 수 있는 귀한 애군요. 그렇죠. 올해로 정해져 있어요. 시기가 따로 있네요. 네. 이 풋귤을 수확하며 생긴 가장 큰 변화. 바로 겨울철 노란 감귤에만 집중됐던 수확 체험을 여름에도 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요. 이 체험객들을 위해 부부는 예쁜 소품들도 곳곳에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농장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아기자기 예쁜 농장은 처음 봐요. 시할머니, 그다음에 시부모님께서 이 농장을 일일이 다 개간하셔서 하신 거예요. 저희한테 물려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왕이면 이렇게 예쁘게 가꾸자. 그래서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죠. 처음에는. 그러면 원래 귤 농사를 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서 있을 때부터 이제 계속 그 고3 입시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입시 관련 선생님이었어요. 그러셨어요. 근데 그래서 말씀을 잘하셨구나. 제가 뭔가 가르침을 받는 느낌이랍니다. 저도 매일 혼납니다. 가르침 당해서. 한때 미스코아라에서 유통이 금지됐던 풋귤인데요. 하지만 2016년 조례가 바뀌면서 농약 안전 기준과 교육을 강화해 풋귤 출하가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는 317 농가에서 1,200톤을 수확 중이라고 하네요. 제가 따면서 보니까 사실 풋귤이라서 향이 안 날 줄 알았는데 약한 향이 나더라고요. 향이 좋으면 맛도 좋아요. 제가 아무렴 분명히 쉽니다,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맞히시면 이거를 저희가 먹고 틀리면 우리 리포터님이 드시는 건 어때요? 어머, 제가 맞출 자신 있습니다. 레몬이 더실까요? 풋귤이 더실까요? 당연히 얘가 더시지 않겠습니까? 안 익었는데요. 맞춰버렸네. 근데 자, 긴장하신 것도 오늘 혼나시는 느낌이신가요? 어머, 예상치 못하셨던 것 같은데. 저렇게는 원래 안 드실 거 아니에요? 달다. 예? 이 신맛이 강하다는 건 피로해소에 좋은 구연산이 많다는 뜻. 다 익은 노란 감귤보다 이 초록색 풋귤에 구연산이 무려 3배나 더 많다는데요. 어머나. 이번엔 부부에게 풋귤만큼이나 소중한 공간으로 안내합니다. 이 공간이 저한테는 아주 유서 깊은 공간입니다. 이게 한 10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요. 여기서 5형제, 부모님, 7사람이 사는 거죠. 저희 시어른께서 시내에서 사시다가 말하자면 이제 여기 너무 형편이 어려워져서 여기서 오신 거죠. 아버지가 여기에 이사 오셔가지고 귤나무를 재배하면서, 대학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이걸 귤을 수확한 걸 팔아가지고 제가 대학까지 나왔고.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아버지는 지난해에 눈을 감으셨는데요. 아버지가 일군 돌밭은 과수원이 되었고 이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어져 많은 이가 찾아오는 체험 농장이 됐습니다. 풋귤 청담을 때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그러면 이를 상하지 않게 담는 게 중요해요. 풋귤의 신맛은 줄이고 몸에 좋은 영양을 그대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설탕에 재우는 게 좋은데요.
밑줄과 1:1로 설탕을 꾹꾹 눌러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며칠 숙성시켜서 이렇게 차로 마셔도 좋고 요리에 단맛을 더할 때도 그만입니다. 잘 드시네. 오, 아니 왜 이렇게 개운하죠? 그쵸. 약간 동치미 먹는 것처럼 시원해요. 네네. 그다음에 얘 원액을 얼려요. 갈아서. 네. 비빔국수 무칠 때. 아, 너무 상큼하겠다. 얼마나 맛있게요. 그런 게 있었으면 제가 알았을 텐데. 집에 가서 해보세요. 이걸로. 아버지가 옛날에 혼자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하다 보니까 아 정말 힘들었겠구나. 옆에서 좀 더 도움을 많이 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근데 진짜 위에서 뿌듯하게 아이고 내가 한 거 이렇게 잘 이뤄서 읽어가고 있구나 해서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정말. 오늘도 제가 너무나 보람된 거는 이 6시 내 고향이라는 프로를 저희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6시 내 고향에 저희가 출연한 게 너무 보람되고 그리고 행복해요. 그래서 저희 손주들한테도 부산에 살고 있는데 볼 수 있죠? 그럼 네. 손주한테 한 말씀 하시죠. 유나야. 건우야. 할아버지 TV 나왔다. 6시 내 고향에 나왔다. 너희들도 나중에 TV에 나오거라 6시 내 고향에. 가족의 사랑으로 키운 영양 만점 포기를 드시고 올 여름 건강하게 보내세요. 지금까지 제주였습니다.